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익이라고 합니다. 네, 다자협력 전문가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을 전문가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2013년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약 160여 명의 전문가들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현 제도상으로 한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망을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기구 면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제외국어 필수 국가인 경우에는 제외국어로 면접이 진행되는지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서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어가 공용어이고, 그리고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 스페인어가 공용어인데, 해당 국가 국제기구들은 각각 그 제외국어를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로이 개선될 선발 전형에서는 저희가 어학 성적을 따로 접수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인의 어학 실력은 충분히 국제기구 면접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면접 시에 본인의 실무를 해당 외국어로 할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펼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네, 영문 지원서의 경우 P11이라고 국제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원 장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원서 경력란에 코이카 봉사단 경력을 기재하시면은 국제기구 측에서 충분히 개발협력 유관 경력으로 고려해서 심사를 진행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KMC의 파견 지위에 대해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국제기구 내부 직원 지위로 파견되시는 건 아니고 코이카와 계약을 체결하신 외부 전문가로서 국제기구에 파견돼서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영문으로는 Expert on Mission이라는 명칭으로 통칭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매해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우선 올해 2023년 전형을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총 18개의 공석 수요가 있었고요. 그중에 5개의 수요가 10대 1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대 1 이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저희 기관에서 제도 개선 절차가 있었는데요. 23년까지 진행되어 온 선발 전형의 경우 국내 서류 심사, 그리고 국내 면접, 국제기구 면접 3단계 전형으로 진행되었는데 24년 내년도부터는 국내 서류 심사와 국내 면접이 생략되고 국제기구에서 약식의 서류 심사 후 바로 면접 전형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원자분들의 어떤 준비 부담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형 기간도 많이 단축돼서 국민분들의 편의성이 더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견 연장의 경우 1회, 1년에 한해 가능합니다. 파견 연장을 위한 평가 절차는 국제기구, 그리고 코이카 사무소, 코이카 본부 3자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3개 기관에서 일정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거에 합산된 평가 점수를 기반으로 파견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평가 기준 같은 경우 국제기구 내 직무 수행 결과, 그리고 동사업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KMC로 파견되시면은 국내 인건비 외에 현지 체재비,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비, 그리고 소정의 교육 지원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모집 공고가 났을 때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MCO 파견 종료 이후에 같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른 국제기구로 진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카에서는 제도적으로 KMCO 분들의 계약 종료 이후에 국제기구 취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사후 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국제기구에서 KMCO 분을 채용하고 싶을 경우에 일정 심사를 거쳐서 첫 해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코이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 제도상 휴직 제도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코이카 내부 직원 혹은 국제기구 내부 직원을 채용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문가 파견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 휴가를 활용하셔서 자유롭게 한국에 귀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휴가 규정 같은 경우 코이카 기준이 아니라 파견되신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KMCO 파견 사업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01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코이카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많은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할 예정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